자, 이제 131페이지에 감가수송액 구하라는 게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거 구하해서 이거 구하는 방법을 주로 이제 무슨 방법 쓰라고 그러냐면 이 방법을 쓰라고 그래요. 예, 거기 교재에도 나오죠. 무슨 법을 이용하라고 그러고 정액법에 의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액법으로 구할 때요. 먼저 얘는 이것만 구하면 돼요. 예. 이거를 구하면 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게 이게 감가 수정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산 가액이라고 있어요. 적산 가액은 지금 한 것처럼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면 되겠어요? 예, 감가 누계액. 이거 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게 포인트가 되냐면요. 이거는 별도로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요.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 년수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줘요. 경과 년수를. 그럼 거기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은 3번 문제 있죠?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기준 시점은 그럼 몇년 지났어요? 발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져 있잖아요. 얘는 알았죠? 얘는 알았으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이것만.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게요. 이거를 1 마이너스 잔가율로 구해도 되고요. 그냥 잔존 가치로 빼도 돼요. 그냥.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자, 이 3번 문제 보시면 기준 시점에 제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2억이겠죠? 예, 그래요. 자, 그다음에 잔존 가치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0.9 나오겠죠. 그럼 2억 곱하기 0.9 하면은 1억 8천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2억에 10%면 얼마예요? 2천이죠.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이 식을 이렇게 해서 대입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예, 1억 8천을 50으로 나누게 되면요. 360만 원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360에다가 얼마 곱하면? 그러면 1800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이거는 적산가액 구하는 게 아니라 감가수정액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밑에 4번 문제 있죠? 그래서 이 3번은 답이 2번이고요. 그러면 같은 조건으로 대입해 보시면은 4번 있죠? 4번을 보게 되면 자, 준공 시점이 2013년이죠. 기준 시점이 18년이죠. 그몇년 경과한 거예요? 5년. 이거 구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제주도 원가가 얼마예요? 2억이죠. 근데 잔존 가치율이 10%죠. 그러면 그냥 2억에 10%면은 얼마 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빼도 돼요. 그러면 1억 8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 이익률수가 몇 년이에요? 1억 8천을 40으로 나누면 그럼 450만 원 나오겠죠. 근데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50 곱하기 5 하면은 2250만 원 나오겠죠. 그게 답이죠. 그래서 4번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해서 감가수정액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겠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문제 5번 있죠?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건평 400평방미터의 주택이 있죠. 이게 예전에 기출에서는 이걸 가격 시점이라고 낸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기준 시점이라고 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기준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예전 문제는 이제 가격 시점, 그때는 가격 시점이었어요.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가 100만 원이죠.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는 40년이에요. 내용연수가 만료할 때 잔가율은 없어요. 정액법에 의한 적산가액과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경과연수는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와 있으니까. 예. 네, 그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얼마를 줬냐면 10년을 준 거예요. 그렇죠? 매년에 감가액 구해야겠죠? 근데 이제 제주도 원가가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건평이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에다가 4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4억 나오는 거예요, 4억.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네가 잔가율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4억을 이제 이걸로 나누면 돼요. 내용연수로. 그런데 요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경과연수하고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준공은 몇 년이 경과했대요. 그 다음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 그러면 두 개 합하면 50인 거죠. 40으로 나누면 안 되고. 이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다면 경과연수에다가 더하란 얘기예요. 그냥 그게 없이 경제적 내용연수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고. 네, 잔존이라고 해놨죠. 그럼 4억을 5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온다? 800 나오는 거죠. 근데 경과연수가 몇 년이에요? 그럼 800에다 10 곱하면은 감가 누계액은 8천. 그러면 4억에서 8천 빼면 3억 2천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에서 함정을 파놓은 거는 이거죠. 그리고 이거 4억이라는 걸 구하라는 거. 그렇죠? 근데 또 이 정도면은 또 그런데 자, 거기 밑에 문제 있죠. 6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가격 시점인데 이제 지금은 기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은 감가 수용은 정액법에 의하라고 해놨죠. 예.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기준점이 이제 2005년인데요. 그 몇 년도에 준공했냐면 2003년에 준공했다는 얘기죠. 그럼 경과연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주는 거예요. 경과연수는 이거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줘요. 그죠? 그런데 건축비가 2억 원이죠. 예. 근데 매년 10%씩 상승했대요. 그게 이제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은 2억 있죠? 예. 2억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냐면 1년에 10%잖아요. 그러니까는 1 플러스 0.1에 대한 자승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1.21을 곱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면 2억 4,200 나와요. 이게 요즘은 이렇게는 잘 안 줘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조금 아까 풀었던 것 같은 단순한 모형에서는 대입이 돼도 이렇게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당황한다고요. 그냥 이거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2억으로 계산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또. 그죠? 예. 거기에서 잔가율이 몇 프로 줬어요? 10% 줬으니까 2억 4,200에 10%면 2,420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차감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빼보세요. 2억 4,200에서 2,420 빼면 21780 나오나요? 네. 그게 2억 1,78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봤더니 자, 가격점 이제 잔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예, 잔존이 들어가 있으면 경과연수 찾아야 되죠. 경과연수가 몇 년이었어요? 그 차례. 2에다가 48 더하면 통상 이건 50을 많이 줘요.
맞춰줄 때. 그러면 2억 1780을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53만 6천 원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매년의 감가액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453만 6천 원이 있죠. 경과년수 2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871만 2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빼면 되냐면 여기서 빼면 되는 거예요. 2억 4,200에서. 제주도 원가가 2억 4,200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빼면 답이 3번에 2억 3,328만 8천 원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요. 대답을 보니까 버렸어요. 뭐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요. 근데 저희들이 권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딱 풀어봤는데 1분을 초과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럼 일단 얘도 빼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여기에 집착할 이유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논리가 쉽게 줄 때는 아주 쉽게 주는데 약간 난이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변형해서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못 푼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것만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뭐가 약하냐면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 싫어해요. 딱딱 떨어져 줘야지 끝자리가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금액도 이상하게 나오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6번도 기출이고 7번도 기출인 거예요. 아 왜 또 반응이 왜 또 그러신 거예요? 자, 유리한 것만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도 같은 그 방식에 의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예,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 8번을 가게 되면요. 자, 이것도 이제 6번하고 7번은 같은 배열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데 8번 있죠? 예, 8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을 물어봤죠. 그죠? 기준 시점은 2018년이고요.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2013년이죠. 몇 년 경과한 거예요? 예, 5년 경과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준공 시점의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점의 건축비 지수가 120으로 주어졌죠. 근데 건축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조정하라는 얘기죠. 얘가 5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건축비 지수가 20%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그래서 100분의 120 하면은 1.2겠죠. 그럼 얘가 6억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원가를 얼마로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6억을 놓고. 자, 그럼 6억인 상태에서 잔가율이 10%죠. 예, 그럼 6억에 10%면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5억 4천이겠죠. 이거를 거기 나와 있는 경제적 능력연수가 몇 년이에요? 40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5억 4천을 4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1350 나오죠. 근데 아까 경과년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그러면 1350 곱하기 5 하면 되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6억에서 6750을 빼면 돼요. 그러면 5억 325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여기는 요게 변하죠. 이렇게 요걸 줬을 때는 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감각이 이렇게 딱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만 되면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9번 있죠. 걔도 같은 요령인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죠?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 있죠. 공사비 총계가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근데 20년 전에 건축비수가 100이고 기준점의 건축비수가 145니까 4억 곱하기 1.45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억 8천 나오죠. 예, 그거를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40. 5억 8천을 40으로 나누면 1450 나와요. 그렇죠? 근데 경과년수가 몇 년이에요? 경과년수가 20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50 곱하기 20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네, 그럼 2억 9천이 답이에요. 아, 근데 여기서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문제가 적산가액이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감가수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가수정액. 예, 적산가액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5억 8천에서 2억 9천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답시 2억 9천 나오죠. 그대로 해도 구할 수 있어요. 2억 9천에도, 그냥 적산가액 그래도 2억 9천 나오죠.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런 요령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거기 보면은 이게 4억이었는데 건축비 지수에 대한 부분이 100분의 얼마? 145. 그러면 1.4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5억 8천이 나올 때 잔가율은 없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5억 8천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40으로. 40으로 나누면 1450 나오겠죠. 근데 경과년수가 몇 년이니까? 20년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감가 누계액이 2억 9천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원가 5억 8천에서 감가 누구의 2억 9천 빼면은 그렇죠. 적산가액이 2억 9천 나오겠죠. 자, 요런 이제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사례의 정상합이 토지가치 계산이라고 해놨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요. 예, 사정 보정을 하거나 또는 시점 수정을 하거나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하죠. 예,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이게 비율 수정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율 수정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가감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승제 방식이라고 있어요. 가감 승제 아시죠? 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중에서도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예, 승제 방식을 이거를 번역해서 상승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식이라고 얘기한다? 상승식. 그래서 얘네 수정 들어갈 때 이런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 되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 사례. 여기가 무슨 부동산? 그러니까 비중은 다 100을 주는 거예요. 100을 줘서 얘네가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비율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요령을 알면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기준이 되는 분모가 무슨 부동산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거래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 10번 문제 있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를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얼마로 보란 얘기예요. 100으로.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면 기타 조건 나오죠. 예. 그러면 사례는 얼마라고 본 거예요. 100. 근데 거기 보면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얘에 비해서 2%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2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100분의 98. 100분의 98을 계산하면 얼마? 그렇죠. 0.98. 요게 계산이 암산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예, 그럼 연습만 조금 되면 돼요. 근데 환경 조건이 있죠. 환경은 어떻게 해놨어요? 얘는 그러면 100이고요. 100 플러스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분의 103이란 얘기죠. 그러면 1.03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 가로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다 같은 100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얼마? 99. 그러면 0.99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마지막에 접근 조건이라고 있죠. 접근 조건은 지금 우리가 풀이하니까 이렇게 100분의 104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래서 1.04 나오겠죠. 그냥 암산으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면은 100분의 98 그러니까 0.98이고 이렇게 암산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럼 얘네 다 곱하면 돼요.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를 때리시면 돼요. 다 쳐보세요. 얼마 나오나. 1.039 나올 거예요. 그 답이 5번이에요. 그 수정치를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저 흥분하셔갖고 막 또 때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죠? 그럼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11번 있죠? 예. 요게 재작년인가 나왔던 기출인데,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요인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 비교치를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승제 방식이라고 그랬죠. 곱하기 나누기. 그럼 이게 나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치가 나오면 얘네 다 뭐 하는 거예요? 곱해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식 얘기해요. 11번에 보시면 자,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사례가 있고 대상이 있죠. 기준은 둘 다 100이라는 거예요. 100을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5%. 그럼 100분의 105죠. 얼마?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는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다고 돼 있죠. 3% 열세하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100분의 97이죠. 그러면 0.97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에서 대상 부동산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4%. 그러면 1.04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3개 곱하면 돼요.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 있죠. 예, 이거를 해보시게 되면 얼마 나온다? 예, 1.05 나오죠. 그 답이 4번이에요. 이게 기출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이것도 해볼만하다 이런 표정이죠. 예. 근데 뒤에 봤더니 문제 12번에 있어요. 네, 이러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 원가법 적용할 때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이래요? 아까 여러분들이 해봤잖아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몇 년? 30년. 거기 보면 최종 잔가율이 몇 프로래요? 10%라고 돼 있죠. 그러면 1에서 0.1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럼 0.9 나오잖아요. 이게 30%라는 얘기니까 100분의 30이니까 0.3이고 0.9 이렇게 된다고요. 0.9를 0.3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3 나와요. 그러면은, 자, 감가액의 비율은 몇 프로다? 3%.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시, 거래 사례가 인근 정상 거래 가격 대비 몇 프로 저가에 매도했대요? 예, 근데 뭐가 20%에 싸게 거래됐대요? 거래 사례가. 그러면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죠? 사례니까 여기서 20 빼주면 돼요. 그러면 100에서 20 빼주면 80분의 100이죠. 80분의 100을 계산하면 1.25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1.25가 나오는 2번이 답인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잘 권하진 않죠. 왜? 대입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은 식을 알고 다 하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도출이 되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뭘 물어보는 거지? 뭐 여기 제조달 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나가면서 접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3번은 대신에 풀 수 있어요. 자, 13번 보시면 표준지 공시가 있죠.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근데 공시 기준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푸는 요령을 하나. 예, 이게 토지 가치를 구할 때 있죠. 토지 가치를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할 때는 비교 표준지에다가요.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예요. 그러면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두 번째로요.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얘는 사례 가격이 있죠. 여기서부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있죠. 예,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토지 가치를 얘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얘는 여기 사정 보정이 있죠. 여기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 표준지 있죠. 표준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 작업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나중에 보실 때 여기 시점 수정이라는 것 있죠. 여기 여기고. 요거는 뭐 얘기하냐면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땅값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구하라는 거예요. 토지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걸 따로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조건에 보게 되면, 자, 공시 기준율 이후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래요? 왜? 그럼 이거 10% 쓰면 돼요. 그러니까 10%란 얘기는 뭐냐면 100분의 110이란 얘기예요. 100분의 110이면 얼마겠어요? 1.1.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그 다음에 뭐 구하라고 안 그러냐면, 여기 지역 요인 비교 있죠? 예. 여기도 지역 요인 비교 있죠? 근데 얘네가 전부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다고 그래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례가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별 요인 비교치 봤더니 표준지는 다 100이죠? 근데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이 80이죠? 그럼 100분의 80이면 얼마? 그렇죠. 그러면 0.8. 그 다음에 이제 다 괜찮다가 획지 조건에 가면 대상 토지가 110이죠. 10%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100분의 110이면? 네, 1.1. 그 다음에 내 쭉 내려가면 나머지 비교 항목이 없죠. 그러면 이거 3개만 하면 돼요. 1.1 곱하기 0.8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3개 하면 얼마 나와요? 0.96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표준지 가격이 만 원이었잖아요. 만 원 곱하기 0.968 하면은 9,680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 그러면 대부분 이 방법에서는 비교 항목을 3개 줘요. 3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비교되는 항목을 구해봤는데 2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혹시 뭔가 놓친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놓친 게 없는지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옆에 문제 14번 있죠. 예, 14번을 보시면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떠올리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자 공시가가 얼마냐면 200이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죠. 지가 변동률 나와 있죠. A시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5%면 100분의 105 하면 돼요. 그럼 얼마? 1.05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개별 요인 있죠. 가로 조건은 몇 프로가 열세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분의 95니까 0.95.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암산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환경 조건은 20% 우세하다고 돼 있죠. 그럼 얼마?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거 3개 곱하시면 돼요. 1.05 곱하기, 그리고 항상 여기 또 하나 알아주실 거는 여기서 200 곱하기 1.05 곱하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여기다 곱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류도 없고 계산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온다? 1.197 나오겠죠? 그럼 200 곱하기 1.197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239만 4천 원 나오겠죠? 답이 4번이겠죠? 이게 기출이에요. 조금 아까 풀은 떡것도 기출이고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여기도 비교 항목이 몇 개 주는 거예요? 세 개. 세 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요. 15번 문제 있죠?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을 물어봤죠? 거기 보면, 자, 소재지가 A시, B구, 시동 100이고요. 일반 상업 지역이죠? 기준점이 있고 표준지 공시가가 기준이 이제 주어져 있죠. 근데 두 개가 있죠. 시동 90이 있고 시동 110번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일반 공업지역이고 하나는 일반 상업지역이죠. 우리는 뭐를?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애를. 그러면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200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봤더니요. 자, 지가 변동률 있죠. 공업지역은 4% 상승하는데 상업지역은 5%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뭘 봐야 돼요? 그죠? 상업지역을 봐야 돼요. 5%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100분의 105니까 1.05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역시 인근 지역에 위치한다고 해놨죠? 예. 그러니까 걔는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보면 되겠죠? 자, 가로 조건에서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그럼 얼마 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거 그 밖에는 뭐 다른 거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1.05 곱하기 얼마? 예. 1.1 때리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1.15 나오죠? 그럼 200 곱하기 1.15 때리시면은 231만 원 나올 거예요. 그 답이 몇 번? 5번. 5번. 어떻게 하는 요령인지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문제 16번 있죠? 자, 16번에 보시면,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적용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토지 가치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하라고 그랬다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된 거예요. 예, 그때 이게 나온 거예요. 거기 보시면, 자, 대상 토지 주어져 있죠? 예,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거래 사례 가격이 얼마냐면 3억 줬어요. 그죠? 예, 근데 특별한 사정과 동기는 없어요. 사정 보정 요인 없다고 해놨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가 변동률 주어져 있죠? 몇 프로 상승했대요? 예, 4%니까는? 그쵸?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돼 있으면 이 계산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프로 열세해야 돼요? 5% 열세하면 어떻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두 개만 대입을 해서 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자, 대상 토지의 면적이 120이죠. 근데 거래 사례는 토지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잖아요. 면적. 거기다가 1.2를 더 곱해줘야 돼요. 1.2를. 그래서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1.185이 나오죠. 이거를 3억에다가 곱하시면 3억 5,568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4번. 이 방법은. 여기 오류가 있는 거는 한 하루 이틀 있으면 정오표가 주어질 거예요. 오류가 몇 개 있는 거는. 예. 그래서 답이 몇 번? 예, 4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17번 같은 문제 있죠? 17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령이 있으니까.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해볼 수 있나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옆에서 째려보고 난리 났어요. 그죠? 에? 너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죠? 에?
근데 이제 조건을 보셨을 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건 안에 이게 나오잖아요. 면적이. 그러면 이것도 고려하란 얘기예요. 면적이라는 것도. 거기 보면 17번에 대상 부동산 토지는 면적이 900이죠. 근데 사례는 면적이 1000이잖아요. 그러면 1000분의 900이니까 0.9란 얘기죠. 그러니까 0.9라는 걸 하나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 몇 프로 우세야 돼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네, 1.1.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연간 지가 상승률이 몇 프로래요? 5%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분의 100이니까 1.05 하면 되죠? 그럼 이거 3개 곱하시면 돼요. 다 찾으신 거예요. 1.05 곱하기 1.1 곱하기 0.9 있죠? 예,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네? 1.0395 나올 거예요. 1.0395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를 거기에 보면은 이 가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억에 거래됐다고 그랬죠? 예, 이거 곱하시면 돼요. 곱하시면은 답이 2번에 2억 790만 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거 이제 이 거래사례별법은 어떻게 하는지는 요령 아시겠어요? 얘가 그래도 조금 난 것 같죠? 예. 네. 그 제가 간평할 때 그랬잖아요. 얘가 제일 쉬울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얘가 항상 또 만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또 수정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뭐, 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19번 문제 있죠? 예. 최근 신축한 주택이 있죠? 예, 토지 300, 건물 500을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는데 8,550만 원에 거래됐다는 얘기죠. 자, 이는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서 정상 거래 가격 대비 몇 프로 저가로 매도한 거래요? 5% 저가로 매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건물은 매도자가 최근에 8만 2천 원에 직접 건축한 것으로 유사 건물의 제조도 원가는 거래점 현재 9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축 시점과 거래점은 동일할 때 이 주택의 토지 평가액을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정상화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자가 이거는 감정평가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8,550이죠. 내가 시세보다 몇 프로 싸게 거래됐대요? 5%. 그러면 사례잖아요. 100에서 얼마 빼야 돼요? 5. 그렇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95분의 100이에요. 95분의 100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때려보세요. 이거. 1.0526 떨어지죠? 그러면은 얘가 9,000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9,000에 거래됐던 애인데 5% 싸게 해서 8,550에 거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네? 9천. 네, 9천인데 거기 보시면 건물 있죠? 건물이 500이잖아요. 네? 네, 500인데 이 건물의 제조도 원가가 거래점 현재 얼마예요? 9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9만 원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4,500 나오죠. 그러면 건물 가격이 4,500이에요. 그럼 토지 평가액이 얼마겠어요? 4,500. 네, 답이 4,500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1분 안에 캐치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거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보정을 해서 얼마로. 이것만 도출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정상화 시켜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9,000이라는 거예요. 9,000인데 이 건물에 대한 연면적이 500이죠. 그렇죠? 예, 근데 얘가 거래점 현재 평방미터당 제조도 원가가 9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00에다가 9만 원 곱하면은 이 건물의 가치는 4,500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9,000에서 4,500 빼면 토지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4,500. 그래서 4,500이 답이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요. 요거는 임료 구하라는 거예요. 비중 가액이 아니라.
자, 거기도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임대 상승률 있죠. 계약일로부터 기준점까지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럼 얼마 하면 돼요? 1.1. 100분의 110이니까 1.1이잖아요. 근데 A 부동산이 유사임대 사례보다 개별 요인에서 몇 프로 우세야 돼요? 5%. 그러면 1.05 나오겠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유사임대 사례의 임료가 월 100만 원이죠.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곱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예요. 예, 그러니까는 100이 아니라 100 곱하기 10이 해야 돼요. 그럼 얼마겠어요? 1200. 그러니까 먼저 1.1 곱하기 1.05를 곱해서 구하신 금액이 있죠. 이게 1.155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1200을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1386만 원 나오겠죠. 예.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얘네도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임대료 구하는 게. 근데 사람들 일단 당황하죠. 거래사례비법을 배웠는데 임대사례비법이 나올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기다가 월이라고 주면 월 100만 원 주면 사람들은 그냥 100을 갖고 대입할 거라고요. 그죠? 월이 아니라 뭐로? 연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래서 해설에도 넣어놨어요. 월 100이면 1년이면 1200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48페이지에 21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또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요. 이게 수익 방식에서 구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수익 가액은요. 이거를 환원율로 환원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계산하라고 그럴 때는요.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얘만 구하면 될 때 이거 아시면 돼요. 이거.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경비 있죠? 예. 이거 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그냥 줘요. 환원율은. 그러면 거기 21번 문제도 보시면요.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가면 환원율이 몇 프로라고 해놨어요. 이건 주는 거예요. 10%니까 100분의 10이니까 이게 0.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0.1의 의미를 알려줬죠. 위에 거 금액을 구할 때 얘가 0.1이면 10배예요. 10배. 예, 그러면 거기 가능총소득 주죠. 얼마? 그 다음에 공실 줬죠. 공실이 얼마? 10% 개념이니까 이거 800 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요? 예, 720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선유지비 있죠. 경비에 수선유지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화재보험료 들어가죠.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하고 부채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경비로 공제할 게 얼마예요? 그러면 7,200에서 700 빼면요. 얘가 0.1이면 10배라고 그랬죠. 그럼 6억 5천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나요? 근데 그 밑에 22번이 있죠.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래요? 2400. 자, 2400이에요. 근데 공실이 얼마래요? 400. 그러면 2000 나오죠. 그런데 영업경비가 연간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2000에 40%면.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근데 환원율을 몇 프로 줬어요? 10%. 그럼 얼마? 그렇죠. 0.1이면 위에 분자 금액의 10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계산기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번은 답이 1번이에요. 이렇게 가면은 또 얘도 해볼 만하다고 막 그러겠죠?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자 계속 한번 해보시면은 23번 있죠. 연간 예상 총소득이 얼마래요? 5천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공실률이 몇 프로래요? 5%. 조건에 있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서 5천에 5%면 어? 250. 250이잖아요. 그러면 4,750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운영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몇 프로래요? 35%. 그러면 4,750에 대한 35% 있죠. 0.35를 곱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662만 5천 원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 나오냐면 3,087만 5천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이거를 환원율이 몇 프로? 예. 그러면 여기에 또 몇 배 되는 금액 찾으시면 돼요. 10배. 그러면 1번에 3억 87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죠. 4,750에 몇 프로? 35%. 요걸 계산하는 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암산 수준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근데 거기 24번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고 계신 거예요. 예. 24번에 보시면,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자, 공실이 얼마예요? 5개, 5천에 5%면? 250이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4,752 유효 총소득이죠?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겠죠? 근데 유지관리비 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유지관리비가 가능 총소득의 3%래요. 유효 총소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4,750이 아니라 5천의 3%인 거예요. 5천의 3%니까 얼마? 15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암산으로 계산하게끔. 4,750에 3% 그러면 암산으로 계산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5천의 3%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 놓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안 들어가죠. 화재보험료는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공제될 게 250이에요. 그럼 4,750에서 250 빼면은 순영업소득이 4,500 나오죠. 근데 환원율이 몇 프로 줬어요? 5%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보지도 않고 0.1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억 나와요. 환원율이 작아질수록요, 가치가 커져요. 얘가 0.1일 때는 10%라고 그랬죠. 얘가 0.05죠. 예? 이거보다 절반 작죠. 그럼 두 배 커지는 거예요. 예. 이거 기출이에요. 그것도 최근에 나온 기출.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 25번 문제 있죠. 예, 그럼 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6번이 있죠. 26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물어봤죠. 순영업소득은 그냥 나와요. 3,800에서 800 빼면은 3,000이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구해야 되냐면 환원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 보면요.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있어요. 물리적결합법에서 이 종합환원율을 구할 때는요. 토지 비율에다가 토지 환원율을 곱하고요.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거기 보시면 자 토지 가액하고 건물 가액이 어떻게 돼 있어요? 40대 60이죠. 예. 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비율이 40%예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토지 환원율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5, 4, 20이니까 몇 프로? 2%.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60%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러면 건물 환원율이 몇 프로냐면 10%잖아요. 10 곱하기 0.6 하면은 6% 나오죠. 그럼 두 개 더하면 몇 프로? 8%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죠. 3000을 0.08로 할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3억 7500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식으로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 대입해서.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걸 대입하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죠. 예, 그래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또 표정이 너나 되지 우리가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27번 문제 있죠. 예,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문제상에 약간의 오류는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가능 총수도 구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임대 단위가 원룸이 20개실이죠. 실당 예상 임대료가 연간 60만 원이에요. 그 두 개 곱해야 돼요. 60만 원 곱하기 20 하면은 얼마 나온다? 1200 나오겠죠. 아, 1억 2천이면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서 구하는 게 1200이에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봤더니 공실 및 대손 손실이 가능 저소득의 몇 프로래요? 5%. 1200에 5%면 얼마겠어요? 1200에 60만 원 나오겠죠? 그럼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예, 1140만 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면 재산세가 20이죠. 개인 업무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수선비는? 수선비는 들어가요. 관리비? 들어가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소유자 급여는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공제될 게 뭐 공제하면 돼요? 140 공제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일부러 맞춰준 거예요. 출제자가. 그래서 140을 빼버리면은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가면 5년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은 5년 동안 얘는 매년 얼마씩 예, 1000만 원씩 이게 임대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될 때 거기 보면은 5년간의 연금의 현가 계수가 얼마예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4.2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얘를 기간 말에 얘를 팔았을 때 있죠. 거기 보면은 자, 5년 후 복귀 가치가 얼마예요? 8억이에요. 이걸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 돈의 무슨 가치를 또 구해야 돼요? 현재 가치를.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고 있죠. 걔가 얼마예요? 0.75예요. 그럼 8억 곱하기 0.75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6억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한 게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6억 4200.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랑 이렇게 푸니까는 가능한 거지 실전에 들어가면 뭐를 물어보는 건지를 그래서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직접 환원법하고 이거는 할인연금 수집 분석법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도출했을 때 이 할인연금 수집 분석법은 세후 현금 수집 기준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순영업소득 기준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 대입의 조건은 완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상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데 넘어간 거죠. 쉽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끼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쓱 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네들은 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28번 문제 있죠? 요게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시험에서 인용이 된 거는 좀 아까 했던 물리적 투자결합법 있죠. 저거하고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고 있어요.
부재감당법에서 이 환원위를 구하는 거는요, 우리가 혹시 부대상이라고 적어준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죠.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 있죠. 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조건을 보시게 되면 부채 대부비율이 몇 프로예요? 부채감당률이 2죠.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0.05라고 해놨죠. 예, 이거 세 개를 곱하시면은 환원율이 나와요. 얼마? 0.04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이거를 0.04로 할인하게 되면 그러면 2억 5천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요 자체를 계산하라는 건 출제했었어요.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했냐면요. 어디 가보시냐면 예, 158페이지 가보세요. 158페이지로 여기가 이제 환원율 구하는 건데요. 158페이지 문제지. 158페이지도 문제 있어요. 마지막에 거기도 있어요.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있는 거예요. 거기 32번 있죠. 이게 기출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3000이죠 부채서비스액이 1500이죠 그럼 부채감당률이 얼마겠어요? 그죠. 부채감당률이 이거라고요. 얘가 부채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냥 배열을 해준 거예요. 이거 3000이고 이거 얼마라고. 1500이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준 거예요. 뭐 계산기 쓸 것도 없이. 그죠? 그리고 지분비율과 대부비율이 60대 40이잖아요. 그러면은 부채감당률은 2가 되고요. 그죠? 얘는 0.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얼마 줬어요? 0.177 이렇게 줬잖아요. 예, 이거를 다 계산하면요. 0.1416 나와요. 그래서 환원율이 14.16%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밑에 33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면 자, 유사부동산의 전형적인 저당 조건이 대부비율이 몇 프로래요? 예, 그럼 얘는 70%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자율 10%, 대부기간 20년, 그리고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전형적인 부채감당률이 얼마래요? 예, 그런데 거기 봤더니 자, 만약 연금의 현가계수가 8.5라고 한다면 대상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자본환원율은 얼마냐를 물어봤죠. 근데 저당상수가 없고 뭐를 준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라고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수는 그 수를 1로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8.5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그러면은 0.11 뭐 76인가 나와요. 1 나누기 8.5 하면. 그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0.7 곱하기 0.1176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0.12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3번에. 아, 요거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외웠을 거 아니에요. 부대상이라고. 저당상수라고 했는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들어오는 거죠. 역수가. 그 우리는 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왜 저당상수가 어디 간 거야? 어, 이렇게 찾는 거죠. 까맣게 잊어먹고. 암만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죠. 8.5를 대입해도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막 이상해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 앞 페이지 돌아가면 또 그래도 그냥 하기 30번 있죠. 30번. 환원율 구할 때 환원율 어떻게 일반적인 환원율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환원율 구하는 거 배우셨어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뭐 예,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환원율 구하는 거예요. 투자론에서 종합환원율이라고 배우셨죠.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 자 총투자액이 얼마라고 해놨어요. 부동산 가치 있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총투자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네, 그럴 때 얘가 투자한 돈은 2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봤더니 연간 가능 총소득이 얼마예요? 그렇죠. 1950이에요. 1950인데 거기 보시면 공실이 얼마예요? 50이에요. 50인데 기타 수익이 나와 있죠? 기타 소득이 얼마? 100이에요. 100이요. 100. 100. 100. 그죠? 그러니까 이거 출제자가 맞춰준 거예요. 이거 오전에 나왔던 기출인데 1950에서 50 빼면 1900이죠. 여기다 1000을 더하면 2000이잖아요. 2000인데 영업경비가 2000에 몇 프로래요? 40%. 2000에 40%면? 800. 2000에서 800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몇 프로 나오겠어요? 2, 6, 10이죠. 6%. 그래서 답이 6% 나오는 거예요. 1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쪽의 수익 방식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잡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비교 방식은 조금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 원가 방식에서는 제주도 원가 예, 또는 정액법도 이상한 거 말고 그냥 순수한 자연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 같은 거예요. 내용이. 아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조금 복잡하면 대입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연습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드리게 되면 틀림없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계산 문제 있죠. 축에서 제가 식을 변형을 해 숫자를 변형해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매달 감각은 유지하고 가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 모의고사는 계산 문제를 많이 안 넣어드리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계산 문제가 실전과 똑같이 아홉 문제에서 11문제 사이가 매주 매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좀 쉬운 것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놓고 푸셔야 돼요. 예. 절대로 욕심이 난다고 해서 번호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해볼 만한 것만 연습을 꾸준히 해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험 온도 작용해요. 들어갔는데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이 그에 따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에서 한두 개 틀린 거를 거기서 복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이게 또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무진장히 연습을 시켜드려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훈련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단한 문제는 암산 수준으로도 하실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기출 풀어보니까 요령을 알면은 암산으로 바로바로 대입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감각을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은 갖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꼭 지금 대답할 때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생각하지 않나요? 애들 뭐라고 얘기하면 항상 대답이 늘어지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오해되는 고생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이게 또 기출문제 갖고 하죠. 기출문제는 그 분석을 잘하면 패턴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쓴 거는 이렇게 쓰는구나. 예, 그래서 기출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에서 다 다뤄요. 예, 기출문제는 이 시점에서 다 풀어봐요. 그래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집약이 되면 한번 이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실력이 늘어났다고 보고 그죠? 해봐야 되죠. 자, 한 주일 동안 건강 유념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